네, 안녕하세요. 빨간 축기입니다. 롯데렌탈 2일차 청약 경쟁률 14시 50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경쟁률이고요. 중급서가 많다 보니까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네. 청약을 하실 분들은 보고하셔야겠죠. 네. 네, 8개 증권사, 네, 경쟁률입니다. 네, 일반 경쟁률은 이 라인을 보면 되고요. 네, 비례 경쟁률은 곱하기 2고요. 예상 균등수량은 이걸 보면 됩니다. 네, 수수료 없는 데는 네, 이렇게 점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네, 네, 맞죠? 네, 농협. 일단은 균등만 하실 분들은 농협이 제일 유리하죠. 뭐, 뒤바뀔 것 같진 않고요. 네, 뭐, 여기 그 신한도 있긴 한데, 신한은 계좌가 많지 않으니까, 네, 뭐, 농협에서 하는 게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한투, 특이하게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는 한투가 항상, 네, 청약 건수가 많아요. 네, 한투 쓰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한투, 네, 다른, 며칠 전에 했던 것도 한 투가 좀 많았던 기억이 있고요. 가장 지금 유리한 거는 키움이죠. 키움이 네, 124주가 배정이 되고요. 한 주당 필요 금액이 250만 원, 뭐 170만 원, 네, 이 사이죠. 2억 정도, 7천주 청약을 한다 그러면 124주를 받을 수 있고, 네, 6조 4천억 정도 들어왔죠. 네, 1시간 전에는 4조 1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6조 4천억이니까 네, 1시간 전이 아니죠. 한 네, 2시간. 20분 전인가요? 네, 2시간 20분 전. 네, 최종적으로는 한 8조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사실. 보통 6조에서 7조 정도 들어오는데, 네. 최종적으로 한 8조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은, 네, 경쟁률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배정은 많이 받을 수 있죠. 네, 한 주에 5만 9천 원짜리니까, 보통 농협에서 청약을 넣는다고 4주, 5주, 4주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네, 한 20, 4만원인가요? 6, 4, 24, 24만원에, 네, 4천원 빠지네. 23만 6천원. 네. 네 가족이라 그러면은, 균등만 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네. 청약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뭐, 1대, 7대1, 일반경기 7대1 나왔는데, 네,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지금 한 44만 5천원 정도의 거래가 되면 10% 정도 빠지는 상황에서 거래가 되는 거 보면은, 네, 그렇게 뭐, 경쟁률이 중요하죠, 사실은. 경쟁률이 낮다고 인기가 없다 보니까는, 네, 물량 부담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향후, 크래프톤도 아마 공모가 수준에는 수렴할 것 같은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네그 문제일 듯 싶습니다. 네 오늘 현재 한 440만 주, 500, 450만 주 정도 크래프톤이 지금 현재 거래가 됐고요. 롯데렌탈 뭐 균등이나 청약은 네 공모주는 봤을 때 조금만 이상하거나 좀 깨름직하면은 청약을 포기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죠. 그래야지 공모주를 좀 오래 할수 있고 네,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죠. 괜히 너무 이것저것 다 청약하다가 네, 실망만 많으면은 네, 공모주 떠났다가 다시 또 이슈가 있으면 다시 또 돌아오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롯데렌탈 뭐 보면은 균등만 할 거고요. 농협 위주로 청약을 해서 수수료 없으니까 청약을 해서 네,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인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받을까요? 네. 제가 대표로 받을까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100만 원 정도 받아보고, 뭐, 손해가 나면은, 뭐, 오늘 뭐, 크래프톤 아침에 한 10만 원 벌었던 거, 네. 없는 걸로 샘치고, 먹은 거 다시 토해내야 되나요? 돼지갈비? 네, 아직 안 먹었는데, 네. 네, 청약 잘 하시고요. 하실 분들은 잘 하시고, 네, 마무리 한 다음에 경쟁률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